변호사님, 네. 어릴 때부터 한문철 변호사 몇대 몇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했었죠. 현재 유튜브까지 잘 시청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평소에 제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 난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1월 29일 저녁입니다. 퇴근길에 오른쪽에 있던 버스가 실선에서 급하게 돌아가면서 사고 났습니다. 버스 승객들 태우고 있어서 그냥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버스 공제점에 접수를 해놨는데요. 저도 또 보험사에 접수를 해놨고요. 당연히 100대 빵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버스 공제에서 90대 1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예, 보시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고인지 갑니다. 제한속도 60이네요. 제한속도 60. 어머님 모시고 가는 것 같네요. 네, 나는 1, 2, 3, 4차로 가고 있습니다. 실선입니다. 이곳은 실선인데요. 버스가 오드니과. 여기에서 버스가 빵! 할때 때립니다. 실선에서 넘어왔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돼 있다네요. 그래서 일단 상대 측에서 90%만 대주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 돈으로 고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견적은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140만 원 정도인데요. 그리고 스마트 국민제보를 경찰에 접수는 해놨어요. 경찰서 배정되고 아직까지 담당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까요? 그렇네요. 실선 침범인데요. 실선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지시 위반 사고에 해당됩니다. 예. 다친 사람 있나요? 저만 다쳤습니다. 염좌 진단, 뇌진탕까지 있습니다. 뇌진탕까지 있으면 3주까지 가능합니다. 염좌만 있으면 2주고요. 뇌진탕까지 있으면 3주 진단까지도 2주 내지 3주예요. 2주면 벌침 5점. 3주면 15점입니다. 여기서 왼쪽 깜빡이 켜지는 순간 보셨나요? 빵! 질문자 크래션 소리인가요? 답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왔나요? 답이 없네요. 빵은 뭐 불박차가 한것 같아요. 네. 바깥에서 난 소리니까 크게 안 들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투표가 없네? 투표하지 말래요. 할 필요가 없대요. 제가 아까 영상 볼 때, 이건 투표할 필요도 없지. 왜냐면 칼치기잖아요. 여기서, 자, 가는데요. 풀박차 쭉 가는데, 자, 뒤에서 버스가 와요. 버스가, 여긴 지구차로예요. 지구차로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쭉갈 때, 지구차로. 그런데, 요 차들이, 우회전하는 차들이 속도가 좀 여러 개 있으니까, 아이고, 이 차, 좀 버벅거리네. 내가 먼저 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려고. 버스가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여기를 나보다 뒤에 오는 차가 빠르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앞으로 쭉 가는 줄 알았는데, 이때 켜지네. 요거하고 옆에 보조등하고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이제 켜지면서, 차선 밟은 소리 들어오는 거 이거 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뒤에 악어 꼬리치기. 피할 수 있습니까? 100대 빵이죠. 아니, 100대 빵인데 도대체 왜 90대 10이라고 그럴까요? 100대 빵으로 쿨하게 인정했으면은 그 경찰에 신고도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90대 10 주장하는 바람에 이 버스 기사분 이제 망했어요. 지시 위반으로. 네. 벌점. 범칙금 아니에요. 이거 범칙금 없어요. 왜? 지시 위반 사고잖아요. 벌금 내야 돼요. 나 2주 진단은 70만 원. 3주 지나면 한 100만 원 내야 돼요. 인정할 거 인정하지. 어차피 100대 빵인데. 에이, 참. 100대 빵으로? 저는 100대 빵이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100대 빵 아니라는 분 계세요?